안녕하세요. 모두카 처먹은 역사왕의 우총왕입니다. 가끔 제 채널에 음모론자분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모 전 대통령이 금괴 1,000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음모론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금괴를 1톤 정도 후원해준 게 틀림없다라고 진실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금괴 1kg라도 가져보면 소원이 없겠네요. 근데 금괴 1,000톤까지는 아니지만 그 절반 정도 되는 양의 금괴가 묻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칼호수예요. 바이칼호수는 몽골과 러시아의 접경지대에 있는 호수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금괴가 잠겨있는 걸까요? 여기에 얽힌 전설이 아닌 실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러시아는 함부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독일한테 개뚜들게 맞고 결국 러시아력으로는 1917년 2월, 양력으로는 3월이에요. 이때 혁명을 맞이해가지고 로마노프 왕조는 그대로 멸망태 끝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력으로 1917년 10월, 양력으로는 11월이에요. 이때 볼셰비키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뻔했는데 여기에 귀족군대, 백군이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면서 적군인 소비에트군과 백군인 귀족군대 간의 대대적인 내전이 발발합니다. 이게 바로 적백내전이에요. 참고로 적백내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내전이에요. 도합 천만 명이 넘는 군대가 맞붙어가지고 5년 동안 지속되었거든요. 사상자도 어마어마했고요. 일단은 서방세계의 지원을 받는 백군이 초반에는 적군을 압도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심지어 적군은 체코군단을 잘못 건드리는 큰 실수까지 저질러가지고 체코군단이 백군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소비에트로부터 시베리아 횡단 열차까지 긴빠이를 내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소비에트에게 남은 거는 모스크바와 그 주변 대도시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백군은 소비에트 적군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길목인 차리친에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면서 2년간에 걸친 차리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차리친에는 소수의 적군이 백군을 방어해내고 있었는데요. 백군을 최대한 막아내고는 있었는데 중과부적이라가지고 이들이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차리친이 뚫리면은 곧바로 모스크바행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거였어요. 이때 스탈린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휘하의 정예사단이었던 강철사단, 자기 독단으로 차리친으로 이동시켜서 차리친을 구원하게 합니다. 당시 차리친의 중요성과 상황을 잘 모르고 있던 소비에트 고위층은 다시 스탈린한테 강철사단을 원대복귀시키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역대급 꼴통이었던 스탈린은 명령을 올리고 강철사단은 차리친 구원에 투입합니다. 결국 꼴통이었던 스탈린의 엄청난 뚝심으로 인해서 차리친은 구원되었고 백군은 여기서 발목이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차리친은 백군의 모든 것을 갈아먹는 백군 믹서기가 되어버립니다. 비록 차리친 전투가 2년 동안이나 서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주인이 서로 계속 바뀌는 그런 공방전의 형태로 흘러갔지만 어쨌든 여기서 백군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1919년이 되자 때가 됐다는 걸 판단한 스탈린은 강철사단을 우회기동시켜가지고 곧바로 백군의 수도인 옴스크를 순식간에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전세는 그대로 대역전되었죠. 이제 적군이 파죽지세로 동쪽으로 백군을 쫓아서 추격해 들어가고 백군은 필사적으로 적군을 피해서 동쪽으로 도망가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결국 1920년 1월이 되면은 몽골과의 접경도시인 이르쿠츠크까지 백군이 폐주해가지고 도망가기 이르렀죠. 이르쿠츠크에 도착한 백군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요. 일단 사기도 절망적이었고 그리고 패잔병들과 피난민들까지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속도는 속도대로 또 늦어진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콜차크가 독선적인 전행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민심까지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패망이 임박했다는 걸 안 콜차크 휘하에 있던 체코 군단이 이대로 체코의 독립운동은커녕 2억만리 타지에서 시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군과 몰래 내통해가지고 체코 군단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콜차크를 배신하고 콜차크를 잡아서 적군에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르쿠츠크에서 콜차크는 체코 군단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사로잡혀서 적군에게 넘겨졌죠. 그리고 처형당합니다. 지도자마저 아군의 배신으로 인해서 사망한 상태. 그 상태에서 적군이 이르쿠츠크에 거의 다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백군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근데 피난민들도 따라오는 상태잖아. 그래서 너무 속도가 느려져 있다 보니까 이르쿠츠크 아래에 있는 바이칼호로 우회해가지고 후퇴하다가는 적군한테 따라잡혀가지고 끔살당하겠다고 판단한 잔여 백군들은 당시 1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꽝꽝 얼어붙은 바이칼호수를 그대로 다이렉트로 건너가지고 후퇴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이칼호를 50만 명의 백군이 먼저 건너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들의 가족 그리고 사제들 이런 피난민들 80만 명이 뒤따라갔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25도 정도.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말입니다. 영하 30도의 추위를 한번 만끽해봤는데 바람만 안 불어주면은 솔직히 춥진 않아. 오히려 영하 18도에 바람이 쌩쌩 불던 서울이 체감상 더 추웠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그때 바이카로스를 건널 때 날씨는 바람 한 점 안 불고 기온만 영하 25도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건너고도 남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깡보 하면 말이지. 근데 야구계에서는 디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통용이 돼요. 다운 팀 이즈 다운. 안 될 팀은 안 된다. 이때 당시 백군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하늘도 백군을 버렸는지 이들 130만 명의 행렬이 바이카로스 한가운데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영하 58도의 하강기류가 이들을 덮칩니다. 엄청난 바람과 눈보라까지 합세해서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의 추위였냐면은 바이카로스에 사는 사람들도 생전 이렇게 미친 추위는 처음 봤다 해가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추위였다고 해요. 하필 이날 백군이 바이카로스 한가운데에서 이 추위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 영화 투모로우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순식간에 동상처럼 얼어붙어가지고 죽어나가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됩니다. 바이카로를 살아서 건넌 건 백군 3만 명 그리고 민간인 30만 명 뿐이었죠. 무려 9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바이카로 한가운데에서 동상처럼 얼어붙어가지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태반이 동상환자라가지고 팔다리를 잘라야 됐었어요. 그리고 봄미대자 바이카로가 높고 이 90만 명의 사람 동상들은 전부 다 바이카로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죠. 이렇게 백군은 완벽하게 전투 능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적군은 손쉽게 극동 러시아까지 점령할 수가 있었죠. 근데 백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군자금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이 가능한 금이나 은을 가지고 다녔거든. 그래서 백군이 금괴 500톤이랑 항상 후퇴를 했었어요. 이 500톤의 금괴는 여러 대의 화차나 혹은 마차, 트럭에 실려가지고 백군이랑 같이 따라다녔는데 바이카로우 한가운데 솔직히 다 얼어 죽고 있는데 그거 챙겨올 정신이 있을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냥 맨몸으로 바이카로우를 탈출했고 여기 남겨진 금괴 500톤은 봄이 되자 사람 동상들이랑 같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금괴 500톤이면은 지금 시세로 얼마냐면은 37조 7천억 원어치네. 37조 원이면은 게럴드 포드함, 핵항공 모함이죠. 이게 3척을 사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이 싸움을 추가로 5척을 살 수 있는 돈이네요. 뜨끈한 국밥으로 따지면은 8천원짜리 특급밥을 47억 그릇이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백군이 금만 들고 다닌 게 아니거든. 다이아몬드, 온갖 귀금속들을 다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뒤따라오던 피난민들도 대부분이 귀족 혹은 군홍 이런 사람들이었거든. 당연히 피난 갈 때 뭐 들고 가? 햄을 들고 가요, 비상금으로. 그럼 햄은 뭐야? 금이나 보석들이죠. 뒤따라오던 러시아 정규의 사제들 그때 당시 굉장히 부패하기로 악명 높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의 재산을 같이 들고 다녔어요. 그 재산들 다 뭐겠어? 귀금속들. 이것들도 다 같이 바이카로 밑바닥에 잠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 추산인데 37조 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들의 재산까지 합해가지고 약 50조 원 정도가 바이카로 바닥에 묻혀있을 거로 저는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그럼 인양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이카로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어입니다. 최대 수심이 무려 1637m고요 평균 수심이 744m입니다 웬만한 잠수함들도 여기선 짬바대 수준이고 특수잠수정을 동원하면 되는데 이게 바이카로스가 세계에서 7번째로 넓은 호수다 보니까 호수 밑바닥 여기저기 가라앉아 있는 귀금속들을 긁어모으는 것도 굉장히 일이에요. 물론 이 50조원어치나 되는 엄청난 보물들이 눈에 아른아른 거렸는지 러시아 정부가 2009년부터 심해잠수정 미르고를 동원해가지고 이 보물들을 인양한다고 보도에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혹시 이 영상 보고 관심이 생겨가지고 아! 나 바이카로에 가가지고 저 보물들 건져야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 다 건지시면은 좋은 정보 얻었잖아요, 저 덕분에. 그러니까 정보 이용료로 많이도 안 바래요. 금괴 1톤만 용달차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